요가 수트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억제, 잠재력 때문에 고요히 흐른다. 또는 억제 잠재력이라고 읽기도 하고, 억제, 쉬고 잠재력. 억제를 따로 놓고 잠재력을 따로 놓기도 하고요. 억제 잠재력이라고, 그러니까 억제하는 잠재력으로 보기도 해요.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지만, 결국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두 가지 다를 그냥 저는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소멸되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것이 삼매 전변이다. 삼매에서 사라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헷갈릴까 봐 이게 이제 집중하는 것은 내면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에는 집중하지 않고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다지 많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삼매에서 사라지는 상념과 나타나는 상념이 동일한 것이 마음의 전변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매에서 사라지는 상념, 그리고 나타나는 상념이 동일한 것. 삼매에서 사라져요. 삼매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상념들은 쓱 사라지죠. 그리고 그 삼매에서 나타나는 상념, 이것이 동일한 마음이 전념 전변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 곳에 머문다는 건 어디에 외적인 것에 이렇게 딱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이미 신성함에 집중하고 있어서 변화할 수도 없고 전변될 수도 없는 그런 것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도 그 마음이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삼매 전변에서 오직 그 하나에만 전일하게 집중되어 동일한 상념의 흐름이 연속되는 것이 전념 전변이다.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것이 물질 원소와 감각 기관에 관한 성질과 시간과 상태의 전변이 설명돼 이것으로서 물질 원소와 감각 기관에 관한 성질과 시간과 상태의 전변이 설명되었다. 각주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변화는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과 육체에서도 일어난다. 그 변화는 요소와 시간적인 위상과 형태의 변화가 있다. 이것은 구사론 등의 불전에 나오는 삼변화설, 법상위이다. 14절입니다. 실체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성질에 따라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각주는 실체란 영원히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인 근본 원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내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은 억제 잠재력 때문에 고요히 흐른다.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던 마음이 소멸되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것이 삼매 전변이다. 삼매에서 사라지는 상념과 나타나는 상념이 동일한 것이 마음의 전념 전변이다. 이것으로서 물질 원소와 감각 기관에 관한 성질과 시간과 상태의 전변이 설명되었다. 실체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성질에 따라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자, 내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